1월 1일 베니스 비치 왔어요. 1년 6개월 만에 왔습니다. 야, 베니스 비치 1년 반 만에 왔어.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이 진짜 이뻤는데. 이거 너 처음 왔다 온데? 너 LA 얼마나 살았는데? 4개월. 아, 얼마 안 됐구나. 아, 두 번 온 게 한 번은 밤에 왔어.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여기가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고 바다 깨끗해가지고 플라크 보이는 거 있잖아,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거 보러 밤에 한 번 오고, 낮에 이제 친한 동생이랑 아, 두 번 왔나? 그거? 산타모니카는 진짜 많이 갔어. 베니스 한 번도 안 와봐가지고. 여기서 자전거 타고 산타모니카 나는 그때 안 가봤어. 그때 차 타고 와가지고. 저기인가 산타모니카? 어, 저기 산타모니카 지금 저거. 산타모니카 보이고 저기가 이제 그 다음에 말리부. 난 집이 텐트가 크네. 아, 산타모니카 진짜. 그지. 맞아, 저 맞아, 산타모니카 맞아, 저 놀이공원 맞잖아. 여 바로 옆에가 레전드고 그 다음에 맨하탄이잖아. 그러니까 저거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데 저기가 맨하탄 비치일 걸? 그리고 그 사이에 레드노 비치랑 뭐 헤라마소도 있고. 아니, 맨하탄은 훨씬 멀어. 아, 훨씬인가? 훨씬 아닌가? 그래? 여기서 한 30분 걸려. 아닌데? 잠깐만, 나 20분? 검색해본다. 봐. 와, 베니스 비치, 아니, 캘리포니아 바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아름답단 말밖에. 1년 반 만에 스노우 보고 가겠다. 미안하다. 친한 동생이랑 사진 찍었는데 날라갔어. 사진. 야, 또 이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또 새해 1월 1일이라고 날씨 역시 너무 이쁘네요. 2022년 새해 첫날 캘리포니아 베니스 비치 정영입니다. 야, 다음에 선글라스 가져와야겠다. 정말 여기가 천국 같아요. 천국. 천국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 예쁘다. 미국 미식가 한 번 더 등판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이쁜데. 참고로 이 캘리포니아 바다 베니스 비치에서 텍사스 저지 입고 있어요 지금. 텍사스 집어 이쁘죠? 이쁘다 근데. 야. 다른 하늘보다 그냥 천국 같아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아시겠습니까? 모래도 이쁘게 지나왔네. 아,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보면서 1년 반 만에 LA 돌아가길 너무 잘했다 생각 들어요. 나 이거 보러 왔지.
저 앞으로 계속 LA 살 겁니다. 이 바다를 자주 보면서 진짜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바다들을 이렇게 가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산타모니카 비치 팟캐스트 찍어야지 제일 잘 나와. 확대 안 하고 그냥 정 사이즈로 찍잖아. 완전히 풀어 만들었는데 여기 물고기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야 진짜 예쁘다. 아 여기서도 한 마치 강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동생 지금 계속 빠질라고 지금 계속 빠질 것 같은 조만간 한 오늘 한번 빠질 것 같은 동생이. 아 약간 구름 모양이 지금 보니까 독수리가 있네. 독수리. 와 너무 예쁘다. 야 저기 올라가 있는 개 간지네요. 야, 너무 예뻐가지고. 막 지키는 것 같고. 야 와, 구름 독수리가 존나 멋있네요 진짜. 와 이거 안 존나 멋있어서 할 말이 없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존나 멋있죠? 이제 베니스비치 모래사장에서 구경 다 하고 이제 산책로 따라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구경하러 갑니다. 다음 파악으로 갈까 생각했는데. 아, 야, 아, 맞네. 날씨 좋고. 날씨 다 좋아. 요 뒤에 엄청 이쁜 분이 있네. 알렉스 대주 브랜드니 수협의 유튜브라 네.